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께서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이진동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처음입니다. 자신 나오세요? 워낙 바쁘셔갖고. 예? 아니,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그래서. 아, 참 이거 동시송출 해줘야 돼.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아, 그런데요. 아, 이거 그 깜빡했네. 아, 나중에 저희가 갖다 쓸게요. 네. 아, 앞으로 네. 나오시면은 동시송출하게 되면 훨씬 더. 네. 제가 뉴스버스 유튜브가 있죠? 네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 뉴스버스 우리 이진동 대표님과 네. 또 거기서 몇몇 기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뉴스버스 그냥 유튜브에 치면 됩니까? 네, 뉴스버스 유튜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 그럼 거의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구독 좋아요, 우리 뉴스버스 구독 좋아요. 그래, 우리 이진동 대표께서 이 코너에 자주 나오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무리 이진동 대표님은 뉴스버스 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 작년입니까? 9월 2일입니다. 김건희 고발 사주 전에 김건희에 대해서 줄리 단독. 아, 네, 그때 난리 났었죠, 완전히. 6월 31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출마 기자회견 할 때 그날 그때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줄리가 아니야. 그거였죠? 네, 네. 그때 어떻게 그래서, 하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것도 좀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네. 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짜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진공 상태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이게 없을 때 약간 그 공백 상태 이걸 노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출마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그 상황에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기 때문에 긴장도 좀 풀려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서 인터뷰가 받았어요 근데? 받았죠. 평소에 좀 전에 좀 안 아니 아니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후배 기자를 시켰는데 일단 질문지를 좀 짜주고 이렇게 끌어가라 그랬는데 애초에 줄리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잘 아시지만 그 정대택 씨 사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그 이제 돈을 들고 회유하러 간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법무사 네, 같이 네, 이제 동업자 네, 때 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입회했던 분. 근데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줄리 문제가 그때 이제 막 한참 떠들었잖아요. 뭐, 네, 뭐, 네. 그래서 억울했던지 그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서 자기가 먼저 난 줄리가 네, 아니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끌어가면서 그걸 이제 인터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반박 같은 건 없었지만 왜냐하면 그 굉장히 그 처음 나온 해명이 당사자 해명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판단해서 금기어였거든. 네,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상당히 그 뒤로 오해를 많이 받았죠. 직접 뭔가 이게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취재를 하다가 네. 결국 그것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픈된 거 아니에요? 줄지라는 부분이 사실상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열린 공감 TV 강진구 우리 강진구 기자가 그때 한참 줄리고 많이 했었는데 그 줄리옥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뭔가 억울하다. 뭐 억울한지 아니면 굉장히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자마자 이제 계속해서 평소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풀어온 것 같아요. 줄리냐 아니냐 그다음부터 네, 네. 논란이 있는 건데. 네. 자 그다음에는 지금 오늘 이제 뉴스버스 하면 요즘에도 최근에 고발 사주 문제를 계속해서 취재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게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작년 9월 1일. 9월 아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고발 사주가 어떠한 사건이고 왜 중요하고 지금까지 취재를 계속해서 하시는지. 네. 고발 사주라 하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잖아요. 네. 그때 그 대검 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판적인 그러니까 당시의 여권 정치인,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네. 네.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 여기다 보내서 고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최강욱 의원인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제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등 이렇게 들어가고 언론인들을 네. 이제 그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네. 소위 말한 그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던 MBC 기자 그리고 뉴스타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제 뉴스타파 기자 이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많아요. 언론인들. 그리고 아, 그래요? MBC와 뉴스타파에 제보했던 소위 제보자 X로 불리는 분이 있잖아요. 예, 지모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보자 X라고 불리는 분까지 포함해서 네.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보내준 사건입니다. 대검 간부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그 당시 그 2020년 4.15 총선이죠. 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에요. 아. 4월 3일이니까.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은 비례대표로 청와공무원이라 다 출마를 하셨던 분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게 고발장이 들어가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선거에 네. 개입한 거죠. 개입한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발표를 할 때 네. 올해 5월에 발표했는데 네. 검찰의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이름을 그 규정을.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그 근간은 선거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큰 범죄거든요. 권력 범죄거든요. 그것도 검찰 기구가. 네. 그리고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고발해 주면 우리가 수사할게 이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그렇죠. 그게 조성훈 씨가 폭로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니죠. 저희가 이제 폭로를 한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도를 한 거죠. 네. 조성훈 씨는 저희의 이제 취재원 겸 제보자고 예, 보도는 저희가 해서 그게 이미 그래서 저희가 사건 규정을 그때 검찰권 사유화 그리고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이잖아요. 이렇게 사건 규정을 첫날 다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어떻게 취재했어요?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고발장만 있으면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이런 것만 이제 주변 취재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윤석열 총장과 대검.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 뭐 최측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정진상 김용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업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그 검찰총장의 눈과 귀, 손과 발 이렇게 비유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런 권력범죄의 특성이 뭐냐면 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범죄이면서도 불구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아, 돈이 얼마가 갔어? 부패 범죄는. 예, 예. 근데 권력 범죄는 고발장 하나 써주는 게 뭐가 그리 이렇게 해주는 게 큰 범죄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피부로 와닿는 체감하는 게 좀 네. 그 부패 범죄보다는 떨어질지 몰라요. 네. 하지만 중요도에서 보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범죄죠. 검찰이 네. 특히 거기 이제 그 검찰 사유화다 그랬으면 검찰총장에 대한 뭐 부인 문제, 김건희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사유화가 되냐면 그 고발해 달라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달라고 고발장을 준 그 고발장에 피해자, 네. 피해자가 딱 세 사람이에요.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권력서열 1, 2, 3가 다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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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딱 세 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사람들과 아무런 어떤 연락, 야, 이게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거든요, 명예에서는. 근데 고발장을 보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뭐 검언유착 의혹 사실이 아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실이 아니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갖고 결국 미래통합당은 니네들이 이걸 고발해라. 그렇게 네.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무혐의를 받은 거는 그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공수처에서 수사했을 때. 네. 그렇죠. 특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의심을 갖고 지시를 했을 거라 의심을 갖고 수사를 했지만 그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사정보정책관 한 명만 기소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손준성 검사인데 공수처에서 말해요, 대표님. 네.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뻔한 얘긴데.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보다는 네. 어떤 수사상의 어떤 그 공수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사력이 딸렸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올해 5월에 발표한 수사 내용 정도면 네. 대선 전에 발표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안 했죠. 한두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를 일단은 공수처 그 부분에서는 눈치를 봤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과연 하지 말라고 공수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가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는 어떤 결국은 고위공직자라는 게 권력을 쥔 사람이잖아요. 특히 검찰. 네. 이 권력범죄라는 경우는 결국은 또 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 반작용도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겨내야 공수처에 존립 근거가 있는데 그때 그 뒤로 물러서듯이 하니까 공수처가 지금 흔들거리잖아요. 공수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을 정확하게 그리고 네. 공수처답게 공수처 어떤 그 설립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공수처의 어떤 명분답게 네.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했다면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을 거예요. 네. 좀 약간 뭐 수사력 부재도 부재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눈치를 본 거군요. 핵심이었네. 그렇죠. 그 당시 고발사주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지금의 권력 실세들 그들이 네. 그걸 그렇죠.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지금 잘 나가냐? 그럼 그거 아니고. 아니잖아요. 공수처를 공수처에 이제 우선적 그 수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윤 대통령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수처 좀 어떻게 보면 약화, 무력화 이런 쪽에 가 있는 거죠. 자, 대표님 거기 나오는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외에도 피해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외에도 중간 경로에 손준성 검사, 또 김웅 의원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제 고발장이 이 전달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렇게 하는데 경로가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으로 갔다가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이 단계로 이렇게 그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김웅 의원은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송파갑 예비 후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래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네. 그래서 손준성 검사를 기소를 하면서 김웅 의원은 검찰의 사건을 기소 의견 넘겨준 거죠. 수사해서 보안 수사하고 공수처에서 일단 네, 기소해라라고 했는데 기소 의견을 넘겼는데 넉 달 동안 5월에 발표하고 9월 29일인가 아마 불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검찰이 쥐고 있다가 결국은 불기소로 한 거죠. 근데 그 불기소 할 때에 수사관을 면담했는데 그것을 뭐 부장검사방에서 했다라 뉴스에서 이번에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부장검사방에서 했다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네. 왜 그러냐면 정식 조사가 아니고 이제 면담 형식을 갖춰서 했는데 네. 보고서는 수사 보고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수사 보고서를 불기소 근거로 삼았고 네. 삼아서 불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작이라고 나오는 거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달 경로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조성은 씨잖아요. 네. 이렇게 갔으면 미래통합당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김웅 의원을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손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해요. 전달하는 게 없다. 정말요? 네네. 와. 그래서 지금 애초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 그리고 아까 말한 네. 그 두 단계가 있잖아요. 김웅 의원한테 가고 조성은 씨한테 가고 이 두 단계 중간에 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게 끼어들었으면 직접 간 게 아니잖아요.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 씨가 직접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사 보고 그러니까 그 김웅 의원의 불기소 이유도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여지가 있다. 이게 이제